오늘 또 이제 새로, 그러니까 기존에서 어제 한 포지션이랑 엊그제 한 포지션이랑 다르게 새로 그 이제 내가 실투에서 일할 때 바로 왼쪽에 사람이 이제 만약 그 램에 양에 뭐가 묻어 있거나, 예를 들어서 똥이 묻어 있거나, 아니면은, 내부가 그 안에 간이나 허파나 이런 게 원래 잘려서 그거 동물 사료로 보내지는데, 그 과정에서, 뜯는 과정에서 배가 아예 안 갈렸거나, 아니면은 내부에 뭐가 묻어 있거나, 아니면은 안에 내장이 터져가지고 내장에 있는 찌꺼기 같은 더러운 것들이 다 퍼져 있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보내지는데 그쪽에서 그거를 버리거나 아니면 램을 아예 잘라가지고 아예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내가 어제나 엊그저께 일한 대로 보내는데. 그기, 약간 그런 걸 처리하는 과정 하는, 뭐, 묻어 있으면 없애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내가 오늘 가가지고 그걸 배웠는데,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. 그냥 뭐, 일단 목 주변에 지방 먼저 제거하고, 꼬리 자르고, 그 다음에 안에 뭐 묻어 있는 거나 똥 같은 거 있으면 꺼내고, 뭐 묻어,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있으면 그냥 다 잘라낸다고 보면 되는데, 내부에 뭐가 묻어 있는데 안 꺼내지거나 그러면은 톱 가지고 하는데 톱이 동그랗게 생겼거든. 한내 얼굴만한데 얼굴만한? 그러니까 여기 자르고 요렇게 동그랗게 요만한 톱인데 진짜 엄청 잘 되거든. 그게 뼈도 자르는 거니까 그거를 쓰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긴 했었어. 근데 어차피 내 왼손에는 철장갑이고 오른손으로 그 기계를 잡으니까 어차피 손을 썬다고 해도 어차피 철장갑 때문에 손이 썰리진 않으니까 어차피 뭐 괜찮고 근데 힘이 되게 들긴 해. 그거 잡는다고 지금 주먹에 제일 중간 주먹이 제일 중간에 중지 쪽 피스트 너클 부분이 되게 아파 지금 주먹을 치면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칼 계속 갈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빨리 안 하면 조금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면은 같은 한국인 분이 한 서른 되는 것 같은 서른 조금 전이나 뭐 그쯤 되는 것 같은데 뭐라 해 이거 제거 왜 못하냐고 막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지금 오늘 처음이니까 그렇게 배우는 과정 당연한 거고 오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그 매주 금요일은 이제 일찍 끝난 날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것도 하다가 뭐 이제 다뭐 그래 오늘 금요일인데 뭐 내일 일단 시드니 가고 시드니 가서 저기 엄마 저기 오즈 엄마 생일이라서 꽃 배달 시켜놨거든 시드니 거기에 집에 그거 오늘 시켜놓기 잘했어. 오늘 찾아보기 정말 잘했어. 내일 막 주변 돌아다니면서 찾아볼까 했는데 미리 배달시켜놨고 생일 지나기만 오면 되지. 생일 지나기 전에는 그래. 그래 뭐 괜찮지.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시드니 가서 하고 일요일에 돌아올 것 같아 일요일에 왜냐면 그 저녁을 거기서 먹을 거라서 일요일에 돌아오면은 오자마자 바로 자고 벌써 일요일이 된것 마냥 월요일에 일이 가기가 너무 싫어. 일이 끝나고 운동을 가면은 정말 시간이 너무 없거든. 집에 오자마자 밥 빨리 먹고, 내일 다, 뭐해 먹은 닭가슴살 빨리 삶고, 빨리 밥 챙기고, 바로 먹고 자는데도
이빨 닦고 자는데도 8시 전? 8시쯤에 자면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날 그 일도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또뭐 노래 오디오 같은 거 다운받는데 그거 다운받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. 그걸 빨리 다운받을 수 있는 어쨌든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. 어쨌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틀을 어느 정도 좀 최대한 길게 내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. 아 그래 이거 하는 거 이제 한달 조금 적게는 한 달보다 조금 덜 남았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느리게 흐르게 가네. 그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일단 뭐 경과를 지켜봐야지.